자, 지금부터 브랜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브랜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예제를 싹 지워버렸어요. 예, 여러분은 지워도 되고,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git init을 하면 뭐가 되죠? 현재 디렉토리의 저장소가 만들어지죠. 보시는 것처럼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f1.txt라는 파일을 또 만들어서 이 파일에 a라고 쓰고 wq 저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git add를 통해서 f1.txt에 대한 버전 관리를 시작하고요. git commit -m 이렇게 -m을 하면은 에디터가 안 뜨고 우리가 여기서 바로 commit 메시지를 적을 수 있죠. 이거 설명드렸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수정하죠. pim f1.txt 그리고 여기다가 b라고 쓰고 저장 git commit git add f1.txt를 하는데 이거 add를 계속하면 좀 귀찮으니까 이런 때는 commit -a를 하면 add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m을 하면 예, 에디터를 띄우지 않고 커밋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a를 쓸때 조심할 것은 이 -a를 하게 되면 커밋하기 전에 자동으로 add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아직 버전 관리가 시작되고 있지 않은 파일, 즉한 번도 add를 하지 않은 파일은 자동으로 add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아시고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두 개의 버전이 생성이 됐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스 코드를 쭉 계속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소스 코드는 그대로 두면서도, 예를 들면 어떤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기능, 커스텀된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원래 소스 코드를 더럽히지 않으면서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고객을 위한 커스터마이징에 해당되는 기능들을 추가해야 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브랜치하기가 딱 좋은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기능을 그 누군가가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딱 폼을 보니까 저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개발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나중에 아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걸 버려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분기를 해서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쭉 개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을 서버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메인이 되는 작업과 그 테스트를 위한 작업을 분기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브랜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에 브랜치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브랜치를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사용할 명령은 브랜치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여기 마스터라고 뜹니다. 그리고 앞에 별이 있고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현재 여러분이 마스터라는 브랜치를 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git은 여러분이 git을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기본 브랜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브랜치의 이름은 마스터예요. 그래서 마스터라는 브랜치는 일종의 약속 같은 특별한 이름의 브랜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 보죠. git 브랜치라고 하고 브랜치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 저는 보통 실험적인 기능 같은 것들을 테스트할 때는 experiment의 약자인 exp라고 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그 작업의 이름을 뭐 이렇게 delete, 뭐 add 뭐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냥 exp라고 하고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피처, 뭐 어떤 특정한 기능을 추가할 때뭐 이런 식의 이름도 쓸수 있을 것이고, 아무튼 앞에다가 보통 접두사를 쓰는데 그거는 조직이나 개인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긴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exp라고 하는 브랜치를 만들어서 이 master와 exp라는 브랜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git branch exp라고 하면 브랜치가 만들어집니다. git branch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master와 exp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현재 master branch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별표가 master 앞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exp라는 브랜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git checkout exp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체크아웃은 대부분의 버전 관리 시스템에 있는 개념인데, 우리가 숙박 같은 걸 하게 되면 체크아웃이라고 하죠. 즉 마스터에서 체크아웃하고 exp로 들어가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체크아웃 exp. 그리고 git branch를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exp가 되고요. 그리고 ls-al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f1.txt가 나오고, git log를 하면 1과 2가 나오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master branch와 exp branch는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branch를 생성하면 그 생성한 branch는 여러분이 현재 속해 있는 branch의 상태를 그대로 복사한다. 그 상태를 그대로 갖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에서 bim f1.txt라고 해서 제일 끝에다가 c라는 텍스트를 넣고 저장하고 git commit 3이라고 하고, git add죠. f1.txt git commit -m3 이렇게 해서 커밋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저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1, 2, 3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git checkout master라고 하게 되면 git log를 했을 때 로그가 어떻게 될까요? 1, 2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의 내용도 보시는 것처럼 A, B를 갖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다시 체크아웃을 해서 exp로 가게 되면 git log를 했을 때 1, 2, 3이고 cat f1.txt를 하면 A, B, C가 되는 것이죠. 즉, f1.txt라는 파일이 현재 여러분이 어느 브랜치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라는 것이죠. 굉장한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건데 실습 삼아서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왼쪽은 저의 그 터미널이고, 오른쪽은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이 디렉토리의 파일을 보여줍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f2.txt라고 하는 파일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이 파일에 제일 위에다가 a라고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파일이 생성이 됐죠. git add f2.txt, git commit -m 그리고 몇 번이죠? 4번 할 차례예요. git commit -m 4번 됐죠. 그 다음에 제가 checkout master를 하면 지금 여기 있는 두 개의 파일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f2.txt가 간쪽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checkout을 exp로 하면 f2.txt가 다시 나타나죠. 정말 좋죠.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고 저장소를 추가적으로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치는 아주 훌륭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브랜치는 대가가 따라요. 어떤 대가냐면 이런 편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익혀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혼자서 그 브랜치를 여러 개를 만들어 보세요. 예, 그래 여러 개 만들어서 체크아웃도 해보고 파일도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브랜치를 좀 손에 익게 하시고 그 다음 얘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